사이언이 분열기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. 이곳 병력에 대한 통제력은 되찾았지만 녀석들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해. 하, 마음이 아프군 그래, 캐리. 피닉스와 내게 맹스크를 데려오라고 한 진짜 이유가 뭐야? 저그 앞에서 날 버린 일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? 그 일은 이미 잊었어. 사소한 원한 때문에 유이디를 막으려는 우리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고. 안심이 되는구나. 아크티러스, 동면실에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나? 이게 무슨 짓이냐, 캐리건?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가? 얘기나 좀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이잖아.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. 왜 날 데려온 거냐? 사이오닉 방출기가 필요해, 아크트러스. 왜지? 끝내 찾지 못했던 연합의 사이오닉 분열기 기억해? 유이디가 그걸 발견했어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하들을 조종할 수 없게 됐지. 사이오닉 방출기가 있으면 저그를 집결시켜 분열기를 파괴하고 유이디를 상대할 수 있어. 그 대가로 내게 주려는 건 뭐냐? 정치인은 달라. 조와 황제 나으리. 분열기 파괴를 도와주면 유이디에서 코라를 되찾는 걸 도와주지. 흥미로운 제안이군. 네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지? 아크트러스,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건 내 도움이 없다면 당신은 좁다란 감방의 황제가 되어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거라는 점뿐이야. 여전히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군. 좋아, 캐리건. 방출기를 빌려주지. 하지만 대가는 제대로 치러야 할 거야. 좋아, 친구들. 잘 들어. 우리 목표는 사이오닉 분열기의 주 동력원을 찾아 비활성화하는 거다. 일단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나머지는 맹스크와 캐리건에게 맡길 생각이고. 자, 어서 움직여. 사라진다. 수송 중입니다. 캐리건, 동료원이 잘 안 됐어. 언제든 사이오닉 방출기를 보내도 좋아. 잘했어, 지금. 내 건설 로봇이 사이오닉 방출기를 가져갈 거다. 분열기의 동력이 차단되었으니 방출기가 주위 저그 반란군의 주의를 끌고, 그 위에 건설 로봇은 저그를 너희 기지로 유인할 수 있다. 저그가 거기 도착하면 네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될 거야. 알겠습니다. 완벽해. 이들 저그만 있으면 새로운 군락지를 건설할 수 있어. 내 병력이 충분히 다르지만 사이오닉 분열기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. 역시 알겠습니다. 듣고 있습니다. 병력 파괴. 프로페너지로. 훌륭해. 이 저그들은 내 통제하에 들어왔지만 아직 외부에는 다른 저그도 남아있다. 가능한 한 많은 저그를 이곳으로 유인해야 해.
말씀이지만 캐리어님, 이 생물들 때문에 손이 떨려 죽겠습니다. 즉시 철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송 중입니다.